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오늘의 주식시황 셀트림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좀 흔들림 심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하락 급락 이후에 양봉 서고, 자, 하루 쉬어주고 오늘 정도는 가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흔들어 놨어요. 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코스피 매도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좀 잡아주고 외국인이 살짝 사주고, 선물을 외국인이 좀 마이너스 매도를 좀 많이 때리다가 한 5000계약 때리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올려서 1700계약 정도 회수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변동성 심한 장이고, 여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우리 세율 선수가 주식 인생 3개월 만에 0은 처음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0이네요 진짜 0. 그리고 코스닥은 1.76% 상승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는데, 야, 중국 저점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97% 하락. 자, 니케이는 플러스 1.25% 상승. 그리고 대만도 플러스 0.81 상승. 그리고 홍콩이 마이너스 0.43이네요. 자, 그래서 상해 종합이 중국이 조금 오늘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은데 조금 위태롭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다우존스 선물이 플러스 0.25,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1% 상승 중이니까, 자, 큰 이변 없으면 주가 상승 오늘 미국장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 자, 이 정도 상승폭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자 1128원으로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하단으로 더 처지면 처질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미국과 금리차가 좀 있는데 외국인 자금 이탈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FOMC 9월 의사록 발표가 17일입니까?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고요. 18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표가 되면 또 흔들림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 긴장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짝 잡아놓고 밑에 애들 조금 올려놨네, 그죠? IT. 자, 반도체 오늘 좀 잡을 강세고요.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 살짝 잡아놓고 나머지 좀 양호한 편이고, 자, 건설주 뭐 비교적 양호. 철강은 별로 관심 없어요. 자동차, 야, 낙폭 심했는데 오늘 겨우 좀 붙들어놨어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혼조세입니다. 제법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냥 강보합 정도고 살짝 올랐고, 나머지 밑에 있는 애들이 오늘 좀 상승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합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비슷한, 그러나 비교적 좀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세부 종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이용님 어서 오시고요. 한번 먹고 다시 들어간 건데 이제 뭐 약간 마이너스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용인할 만한 정도인데 그래도 최근에 닥터K 기준으로는 최고 부진한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괜찮긴 합니다만 계좌 푸른 거 보니까 별로예요, 기분.
자, 그래서 GS건설 전일 다 팔아먹고 우리 비중 축소 쫙 해놓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유 플러스, SK 이노베이션 들고 왔습니까? 그렇죠. 일부 그렇게 들고 오다가 SK 이노베이션 은봉으로 밀린 거뭐다 던져내고 SK 이노베이션 들어가지 않고요. 나머지 GS건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유 플러스, 현대중공업, SK 머티리얼까지 다시 매수했습니다. 자,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는 그 전략인데 오늘 장이 좀 받쳐줬으면 좋았는데 장이 좀 흔들흔들하니까 막 그만그만해요. 약간씩 마이너스 있습니다. GS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왔네요. 기관도 매수 잡히고, 자, 여기 탄탄하게 지지한다면 충분히 반등 시도 넣으면 플러스권 나올 수 있다. 자, 닥터케이가 내일 아침 방송 정도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갓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거잘 메모해 놓으십시오. 지지장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고 일단 큰 흐름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GS건설하고 비슷하죠 모양이. 그죠? 여기 지지권 다 있기 때문에 시장 조금만 터나면 다 반도 나오면서 플러스권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상황으로는 약간 외국계 매도 잡혀 있고요. 지금 바이오주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LG유 플러스 막 애미입니다. 플러스권 갔다가 다시 밀려버렸어요.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비교적 고점부이기 때문에 쉽사리 치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60일을 안 깨게 되면 16,000원까지만 안 깨게 되면 충분히 반등 한번 나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18,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도의 업종 순환매는 충분히 통신주가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통신주가 최근에 좀 흔들렸거든요. 그죠? 좀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KT는 살짝 들어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도 시장 살짝 돌았을 때 아니면 다른 종목 조금 조정받을 때 유플러스나 SK텔레콤 상승 시도 나온다면 충분히 플러스 나올 수 있으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와도 추가 매수한다는 전략 아직까지 변함없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적당하니 추가 매수 의견 잘 받아들였으면 뭐 그냥 그만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잡히고 있네요. 유플러스는 자 창구에서는 매도로 잡혔는데 지금 집계로는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SK 머티리얼스 자이 밑으로 축 처질 때 여러분들 좀 긴장하셨죠? 저도 긴장했는데 이거 보고 견딘 겁니다. 아래꼬리 자꾸 달고 있거든요. 여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17만 2천 깨지면 손절할 겁니다. 17만 정도 여기 크게 무너지면 그 이전에 홀딩할 겁니다. 그러면 흔들흔들 하다가 한번 들어 올리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플러스권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생각 들고 SK 이노베이션은 위에서 밀리길래 던져버립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예전에 팔아먹었던 자리 근처거든요. 예, 여기 전고점인 건 아닙니까? 그죠? 이건 약간 슈팅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팔아먹었던 자리에서 다시 눌려줄 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그냥 끊고 나옵니다. 그죠? 삼성전자. 우리 오기 누님이 좀, 돈좀 만지려면 이게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 씨박씨박 합니다. 올라가주면 불어서 딱 돌리면서 비중 제법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힘들게 하네요. 자, 댓글 잠깐 읽어보자면, 자, 유플러스는 살짝 샀다. 36분 계시네요. 자, 추석 체감 합시다. 7번 눌러, 예이야. 눌러! 할때 이상하네. 아, 기분이 시박시박해서 그래요. 아유. 아,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장인데 뭐 4% 5% 깨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이 다행인데 그죠? 또 한번 챙겨 먹었던 거 아닙니까? 누적으로 하면 다 플러스거든요. 그죠? 월간 누적 이렇게 하시면 다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아 좀 농락 당한 것 같은 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에 농락을 당하니까 어떻게 농락 당했다? 이렇게 농락 해버리니까 그죠? 야 여기 깨지면 안 된다고 딱 줄 꺼놨잖아요. 안 깨요. 그죠? 왜? 자기들도 알거든. 밑으로 보낼 것 같으면 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보낼 것 같으면 깼다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밑으로 진작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훅 깨진다고요. 근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컨트롤 하면서 5000개 던지다가 마지막에 3400개로 싹 조금 그래도 1600개 정도 들어올리면서 흔들었다 이거지. 틀릴 줄 알았냐? 아니. 일단은 근데 아시 못해요. 자 미국이 그래도 해외선물 아까 보셨다시피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바운드 한번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선물이 개인이 좀 달라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변수입니다. 자 선물 전일 한번 볼게요. 전일도 마이너스였고 그죠? 그래서 좀 긴장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 포트폴리오 지지저항 한번 체크하고 나머지 또 셀트리온 삼행지 한번 체크하죠. 자 현대중공업 여기서 첫 번째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빠지고 다시 추가 그러면 평균 단가 올 줄 이 정도 아닙니까? 별 문제 없어요. 한번 팔아먹은 겁니다. SK 모터리어스 네, 들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에 들어가가지고 추가 매수 사인 한 적 없어요. 있습니까?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GU 플러스도 추가 매수 사인 여기 인근에서 드렸나? 오늘 좀 정신이 없어요. 살 수 있다 했나? 그죠? 좀 모양이 안 좋아요 지금. 이게 아침에 집에서 방송하고 지금 사무실이기 때문에 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헷갈려요.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 GS 건설은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뭐냐면 쌈바는 뭐 그만 하고요. 자, 보편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반등 시도 넣을 때, 많이 하자 싶어서 추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밑에 빠지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가는 거, 플러스 나가 있는 거 보고 눌림목 줄 때 사라 그럽니다. 아니면 돌파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파할 때 사라 그러고 눌려줄 때 사라 그럽니다. 자, 그것이 가격이 플러스 뭐 2% 돼 있고 그러면 못 사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눌려주고 더 세게 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눌려주고 가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잘 잡았다 치더라도 여기서 끊고 나오는 정도 아니면 다시 흔들흔들 하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 좋고 가는 놈한테 싫어라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저항은 여기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든지 캡처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여기 저점권들이 깨지면 곤란합니다. 저점권들이 아시겠죠? 저점권들이 깨지면 비중 축소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자 시장도 여기 저점 막 흔들흔들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조금 땡겨놓고 그냥 끝났긴 했습니다만 자 미국이 반등 시도 넣고 같이 내일 아침에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망이 길게 들고 가는 시점 아닙니다.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딱딱딱 흔들릴 때 끊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겠다. 3번 눌러보십시오. 알아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쉬운 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안 까지고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지지장 다 말씀드렸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 모르겠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위험합니다. 위험해. 아직까지. 자, 왜? 여기 깨진 순간 추세 완전 무너졌고 반등할 때 저항받는다 그랬고 28만원 잘 넘어가는지 27만 지키는지 여부 잘 체크해야 했는데 27만원 깨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깨지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다? 25만까지 밀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그냥 돗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일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거든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 안 줄였다면 내일 낙폭 만약에 있으면 다 두들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27만원이 깨지면 안 되는데 27만원 저항받고 내려오죠. 그죠? 보실까요? 27만원에 강력한 27만 근처도 못 갔네. 그죠? 하락 추세 그대로 하락 추세 돌파 못하고 그대로 끝났어요. 밑에 지지선도 별로 없어요. 여기 25만원 위협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여기 27만원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돌파해도 28만원 저항이 있다. 추세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잘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셨겠지만, 별론데요. 이러면 다 내려가요. 아니야. 올라간 거 있어 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뭐가 그랬는지. 자, 여기 깨진 순간 안 좋다 그랬습니다. 쭉 빠졌어요. 여기 양봉을 말아 내리는 음봉, 그리고 그대로 반등 시도 못하고 그대로 밀립니다. 밑에 더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고,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77,000대 깨지면, 물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겠으나, 여기 저점도 깨졌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안 깼어야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깼기 때문에, 기관에 우긴 매도세 아주 셉니다. 추세 거의 끝났다. 그래 보여집니다.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나, 추세가 완전 꺾였다. 역추세로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 꺾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올라가도 75,000원권 강하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 이평선 3개 뭉쳐 있어요. 위에까지 치면 4개 있습니다. 5일까지 치면 5개.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깨고 하락 추세 초입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깨진다. 여기 저점 있죠? 66,000원 깨지면 이제 문제가 진짜 심각해져요. 밑으로 열립니다. 여기 뭐라고요? 넥라인. 여기 진짜 중요한 넥라인. 76,000원 진짜 중요한 넥라인. 넥라인 깨지면 어떻게 된다? 모가지에 피가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전사. 내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점 깨지고 추세 전환되고 음봉 떨어지고 시그널 매도 시그널 넣었는데 그대로 버틸 겁니까? 목 따여봐야 정신 차리겠어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율 심약한 그대가 마음 상해할 것 같아가 나도 안 그래도 그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하는 이야기고 강해지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이야기니까 신경 쓸거 없다. 눈물찍 이런 거 하지 마. 절대로. 강인한 마음으로 강하게 평정심 가지고 딱 해야 돼. 마음 흔들고 하면 안 돼. 불안하면 던져. 그러니까 불안하면 비중을 축소하라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불안하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는 그냥 불안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만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내가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힘들고 이렇잖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별 마음이 부담 안될 정도로 비중을 줄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지주장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투자하던 분이 비중 확 줄여가 한 3천만 원 하면 평소에 움직이던 진폭하고 확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나 변동성 심할 때는 비중을 확 줄이시라니까요. 그러면 마음도 좀덜 불편하고 조금 더 냉철하게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어떤 분 떨린다 그랬어요. 매도하라 그러니까 떨려요.
떨림에 벌써 내가 마인드가 지금 제대로 평정심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저도 다 떨어보고 긴장되고 땀 찔찔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케이는 제가 경험한 거나 아니면 검증한 거 아니고는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 계신다. 사진 하나 박으세요. 이거 여기 저점들 밑에 선 꺼놓은 거 깨지면 알아서 던져야 돼요. 내일 방송 못할 줄 모릅니다. 여기 박스 지금 하단 부위가 지지권이에요. 저기가 깨지면 알아서 던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계속 24시간 아닙니다만 장 열려있는 동안에 계속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저도 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바빠가지고 비교적 뭐 채팅도 못 날렸는데 저도 바빠요. 맨날 한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공부한 만큼 공부한 대로 시그널이 나오면 알아서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배팅하면 한 겁니다. 주도주로 했기 때문에 이상한 잡주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전부 다 주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주도주 아닙니까? LG U+, 통신 주도주예요. SK 머트리얼, 반도체 중에 괜찮은 종목이에요. 장비 쪽 GS건설 주도주예요. 잘 가요. 현대건설보다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사지 현대건설을. 쏙 죽었거든. 확 빠졌거든요. 안 사요. 현대중공업 가면 이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런 거 알아서 잘 던졌어야 돼. 제가 출근하는 시점이거든요. 알아서 고점 이 5%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 밀리면 뭐라고요? Mad to the dough. 매도 해야지. 절반 정도는. 아니면 3분의 1. 그러면서 여기 지금 또 더 던지고 이렇게 해야 수익률 잘 가지. 잘 챙길 수 있지.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기대는지 안 기대는지 몰라도 저 시그널 나올 때만 참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왜 닥터K방에 지우 선수가 잘하고 대표 선수라고 제가 이름을 두 명한테 붙여놨는가 하면 탑클래스 들어와 있나 모르겠다. 두 명이 대표 선수인데 알아서 한다고요. 걔들이 여길 버티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던져요. 왜? 배운 대로 했거든. 5% 갔는데 엄청 떨어지면 던져야지. 그리고 20일 깨진다? 더 던진다고요. 다는 안 던졌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놓고 이런 거 하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탑이 있네.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지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저만 쳐다보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 납니다. 수익률이.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만 너무 이렇게 어전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시라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공부를 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올라탈 때는 쫓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추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쌈바도 뭐 여기 인근에서는 제가 추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추세가 꺾이기 전에 이제 돌아서려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북 꺾이고 난 다음에 뭐 추가하라 말을 하니까 잘 안 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왜 올라타니까 그죠? 조금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정신이 없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마이너스 한 1%대 정도씩 마이너스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전 트레이딩에서 플러스 많이 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빠진다 해도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맞죠? 이번에 좀까지도 누적으로 마이너스 아니라고요. 제대로 포트폴리오 잘 수행했다면 삼성전자 43,500원. 삼성전자 좀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43,500원. 43,500원이면 뭐 그죠? 큰 문제 없는데 이거 빠질 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추가해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제가 요새 세게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죠? 세게 못하는 예전에는 뭐 44,000원 깨지는가 봐요 이러면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더만 추세가 깨지고 나면 겁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일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 있다면 전저점이 안 깨지고 여기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밑으로 깨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불안합니다, 조금. 사실은. 여기서도 엄청 고민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기, 어떡하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추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추세가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단기 추세는 깨졌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면 43,000 깨지면 던지고 나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뭐 깨져봤자 얼마 깨집니까? 400원 깨지니까 1% 아닙니까? 1%. 이거 깨지면 곤란해지니까, 오기누님도 잘 참고를 하십시오. 43,000 깨지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해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라인이에요. 아마 지수를 살리려고 들면 이걸 안깰 거예요. 지수를 반등시킬 것 같으면 위로 보내줘야 이걸 데리고 가야 지수 올라가거든요. 여기에서 좀 눈치를 채긴 챘어, 제가. 무슨 눈치? 지수 완전 작살 낼것 같으면 여기서 스트레이트 더 밀려야 돼요. 그런데 딱 잡아당기면서 올려놨잖아요. 어제 오늘 비실비실한 이유는 지수를 땡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수를 깨기 싫어서, 아 그러니까 올리기 싫어, 깨진다는 이야기 보고 나니까 지수를 땡기기 싫어서 이거 붙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된다. 3번. 지수를 붙들어 놓고 싶어서 안 땡긴다고요. 이거 땡겨버리면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셀트리온 3형제까지 냈고, 쌈바는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 외국계 뭐 소폭 매도 넣을 것 같은데, 최근은 좀 며칠 동안 안 좋네요. 그죠? 한미약품 썩 죽었으니까, 이게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데, 러시아에 있는 안나 때문에 지금 보고는 있는데, 영 요새 소식이 없으세요. 잘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자, HLB. 여기 지킴 별 무리 없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창희님이 가지고 있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박살나면 밑으로 여기 깨지면 던지라 그랬고, 더 지켜보라 했는데 양호하죠? 던져! 이거는 밑으로 빠지고, 좀더 지켜봐라는 거는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에 대한 간파, 캔들에 대한 콤비네이션으로 간파를 하고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 안 좋은데요 하니까 작살나잖아요. 안 좋은데 빠질 것 같은데 하니까 작살이 나요. 근데 여기 20% 이상 올랐고 도치네. 여기 깨지기 전까지 버텨봐.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안 빠집니다. 부럽습니다. 그것을 잘 어떤 식으로 닥터케이가 분석하는지, 그게 확률이 높다 생각하시면 그거 배우시면 될거 아닙니까? 본인 걸로 만드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앞전 상황 잘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신규는 하기 부담스러워요. 그거 이야기도 했죠? 20% 넘게 갔는데 뭐 어떻게 삽니까? 그죠? 물려 있으니까 좀더 버텨봐라는 겁니다. 자, 신라젠도, 신라젠은 그럼 앞에 것보다 별로지 않습니까? 왜? 음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양봉으로 지지한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내일 변곡점입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다시 반등 시도 한번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계 매수도 잡혔네. 밑으로 처지면 이제 또 여기 8만원대로 또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처 셀. 와, 참, 잡주. 예? 어저께 17% 빠졌고 오늘 다시 6% 올라왔습니다. 이거 그런 거 건들지 마세요. 6% 올라가고 하니까 좋아 보이죠? 빠질 때 작살납니다. 아작나요. 바이오메드 추세 다 무너졌어요.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다고요. 올라가기보다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높아요, 현재는. 모든 이평선 위에 있고 하나 딱 남았어, 하나. 뭐처럼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이 이런 모양이었다고 밑으로 훅 처졌잖아요. 밑으로 깨진다. 그럼 밑으로 하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딱이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 올라가면 밀릴 거거든요.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도 반등도 못하고 그냥 도치 십자가입니다. 그냥 여차 밑으로 처집니다. 그런데 비중 축소 안 했습니까? 한번 딱 부를게. 용순아, 용순아, 아직도 들고 있니? 개 작살나고 있겠네? 앞으로 말 조심해라. 어? 님, 안 빠지는데요? 그래서요. 어쩔. 연락이 빠졌네. 이제는 댓글 한번 남겨보지. 끼워 맞추기 1인자라며. 헛소리하고 있어요. 메디퍼스트도 추세 다 깨졌습니다. 올라가도 이제 자꾸 장 맞을 겁니다. 제넥신 처졌어요. 올라가도 장입니다. 메디톡스 아작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이는 바이오주 턴하면 삼성바이오 로직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45만 대 사서 55만에 팔아먹고 중간에 트레이딩 몇번더 하고도 다 패스하고 여기부터 들어간 겁니다. 20% 먹었는데 몇 프로 까져도 뭐 어떻습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훨씬 수익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먹었던 거 생각하십시오. 먹었던 거. 그럼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를 막 위협하면서 깨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다이렉트로 깨지잖아요. 그럼 던져야 돼요. 여기를 강하게 깨면. 어저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던졌다가 다시 돌아서는 것 같아서 살짝 넣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안 깨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야, 어저께 팔아놓고 오늘 다시 넣냐? 네. 왜? 전략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깨지는 거 두드려 맞고 있을 겁니까? 끊어야죠, 끊어야죠. 그리고 안 깨지고 올라가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시 추가해야죠. 다 던진 건 아니었거든요. 빠져서 그렇지. 올라갔으면 또 룰루랄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확률 싸움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평선 4개, 4, 3개가 있지 않습니까? 60, 120, 240. 중장기 이평선이 있을수록 더 지진 세집니다. 왜?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시간, 타임상, 긴 기간 동안에 이평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반대로, 긴 시간에 이평선들을 다이렉트로 뚫고 왔어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그럼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 닥터케이 여기서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먹어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저와 바이오주까지 방송했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고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기준, 확실한 기준 없고 공부가 안 됐으면 그냥 깨져가지고 나가 떨어지기가 십상인 장입니다. 비교적 선방 해내고 있다. 선방이 아니라 수익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왔으니까 깨진 거 한두 개 좋은 거 있습니다. 근데 전체 포트폴리오로 따지면 수익이니까 잘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흔들린 장에서는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배트를 짧게 잡으시고 때로는 번트만 대고도 나와야 돼요. 얍삽하게. 여기서 번트라는 것은 작은 손실 내지는 수수료 정도만 챙기고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발 빠른 매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5% 10%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장이 받쳐주면, 그리고 상황이 받쳐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손절이 수없이 나오더라도 손절을 해야 돼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손절 자꾸 해가지고 까지면 어떡하냐고. 뭐안 하면 뭐안 까질 것 같습니까? 안 해도 까진다고. 더 많이 까진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장난 같습니까? 아닙니다. 손절 자꾸 하니까 마이너스가 확증 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럼 손절 안 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드냐고요. 늘어난다니까 더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버는 거 많이 있는 분들 있죠? 손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손절. 그죠?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종목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야, 저때 손절했어야 되는데, 한 종목 없는지 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미국장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챙겨보죠.
현재까지 플러스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작은 폭 아닙니다. 플러스 0.34, 플러스 0.58이니까 오늘 반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올란 거 없어요, 별로. 코스닥은 좀 올랐지만, 그죠? 아, 중국 애들이 조금 반등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점들 잘 지켜야 돼요. 저점들 잘 지켜야 되고, 특히 코스피는 저점 깨졌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저점 깨는지 여부 잘좀 살펴보셔라. 그리고 외국계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좀 잡혀줘야 된다. 그리고 선물 내일 불어서권으로 매수세 들어온지 잘 살펴봐야 된다. 개인이 콜옵션 풋옵션 어디에 치중하는지 보고, 콜옵션 치중하면 가기 힘들고 지수 풋옵션 치중하면 안 빠진다.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안내 잠깐만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닥터케이 무료 방송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중 스팟 오후 1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시에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주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하고 있고요. 자, 오후 9시는 당분간 쉬도록 한다 했습니다. 자, 일요일 오전 11시도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곤 다 옵니다. 요새는 좀잘 온다 그러죠? 왜 그럴까? 구독자 수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 있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수 지금 아까 보니까 1758명입니다. 1800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무료 채강 방송해드린다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SNS를 좀 추천 날려주십시오. 지인들에게 같이 방송 보자. 주식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저처럼 오래하고 퀄리티 있게 하는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자신감 갖고 이야기하거든요. 종목 분석할 때한 종목을 30분씩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기법, 다른 사람들은 숨기는 모든 기법 저는 한꺼번에 다 풀어드리거든요. 인정되실 겁니다. 자,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전 사랑이 필요해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로 슈퍼챗 가능합니다. 공식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주시면 닥터K에게 힘이 됩니다. 광고 요새 광고료 많이 줄었어요. 3천 얼마 나와요. 3천 얼마. 그죠?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는 열중 쉿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주식상초보 탈출 팁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폴더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녁,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결방하게 되면 아침에 잠깐 남기든지 아니면 아침 방송은 될수 있는 대로 하고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